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대구의 병원과 구미 목욕탕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졌습니다. 0시 기준 대구 76명, 경북은 47명이 확진됐고 대구에서는 사망자도 발생했는데요. 방역 당국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강한 만큼 접촉자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이상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도 지역에서는 연쇄 감염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졌습니다. 대구에서는 집단 감염이 확인된 대구 가톨릭대 병원에서 12명의 확진자가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133명으로 늘었습니다. 달성군 요양병원에서도 4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감염자가 7명으로 늘어났고, 달서구 체육시설과 북구 동전노래방 관련 확진자도 각각 1명씩 추가됐습니다. 사망자도 발생했는데 지난달 30일 확진된 뒤 치료를 받고 있던 60대 여성이 폐증상 등이 악화돼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은 모두 221명입니다. 직장과 가정에서 장시간 접촉이 있거나 산밀환경의 다중이용 시설에서의 접촉으로 인한 유행 사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환기, 손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경북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했습니다. 구미에서는 목욕탕 관련 확진자가 6명 추가되는 등 10명이 확진됐고, 김천에서는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7명을 포함해 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포항에서도 확진자의 접촉자 7명이 확진되는 등 모두 10개 시군에서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 델타 바이러스는 전파 속도도 빠르지만 전파력도 강합니다. 검사 때에는 음성이 나왔다 하더라도 다시 양성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다시 재검사를 받아주시길. 오늘 0시 기준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대구 76명, 경북 47명이고, 0시 이후 확진자는 대구 52명, 경북 53명입니다. TBC 남해주입니다.